배꼽 아래에 좀 단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몸의 중심을 보통 단전이라고도 하는데, 코 역시도 그 몸의 중심, 중심을 잘 잡는, 코라는 말 핵심, 뭐 이런 뜻인데, 몸의 중심에 관한 어떤 균형 감각, 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코어 운동으로 지금 검색을 했을 때 보면은 이 복근에 대한 운동을 좀 많이 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복근에 대한 운동. 좀 밑에 내려가서 어떤 코어 운동이 좀 있는지. 역시 복근 운동을 많이 하고. 서핑을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코 운동, 서핑, 서퍼스. 서핑하는 사람들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코어 운동인데, 역시 복근. 여기도 빌딩 코어 스트렝스 포 서핑이라는 개념. 저 여기 서프 심플리라는 유튜브 사이트가 있는데, 서프 심플리는 아주 좋은 컨텐츠를 제공을 합니다. 나중에 서프 심플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아마 다른 그 패들링이나 테이크오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서프 심플리의 영상을 좀 참고를 할 텐데, 서프 심플리가 서핑 캠프입니다. 그 캠프 안에 서핑 코치뿐만 아니라 피트니스 코치까지 있어서 아주 짜임새 있는 캠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캠프에서 제공되는 영상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코어 훈련으로 복근 운동을 좀 하고 있네요. 일단은 뭐그 저작권 관련해서 이 영상을 뭐 이렇게 보면서 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참고로 코어 훈련이 이렇게 많다. 그래서 이렇게 자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코어 훈련을 어떻게 하지? 이라고 조금 고민이 되는 분들은 요가 코어 또는 코어 포 서퍼스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서 어떤 식으로 서핑 코치다 트레이너들이 코어 훈련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지를 참고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나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 코어 훈련을 이렇게 약간 다리를 좀 팔과 다리를 뻗는 엎드려서 테이블 자세에서 팔다리를 뻗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역시 코어 훈련 중에 이렇게 물구나무서기 하는 머리 대고 물구나무 서기, 그 다음에 핸드스탠드, 물구나무 서서 지금 트레이닝 하는 것 중에 푸쉬업 하기를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데, 단계별로 나눠서, 아직은 1단계 수준이지만, 자기만의 그 코어 훈련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동작이 나한테 코어 훈련엔 딱 맞다. 그러면 그런 동작을 뭐, 3개에서 한 5개 정도 기본적으로 꾸준히 반복해서 훈련을 하면서 좀 부족하다 싶으면은 플러스 뭐몇 가지 더몇개더 플러스 알파 해서 추가하면서 코어 훈련을 하다 보면 코어 훈련에 코어를 좀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내가 SUP를 많이 하니까
SUP를 하게 되면 좋은 점이 좀 있습니다. 서퍼에게 좋은 점. 자, 이렇게 패들보드를 타는 동작이 기본적으로 코어 훈련을 하거나 균형 감각을 익히는 데 상당히 좋은 동작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패들보드도 똑같습니다. 반대로 패들보드를 잘 타기 위해서는 서핑처럼 어떤 기본적인 어떤 훈련 트레이닝이 좀 필요로 합니다. 패들보드 역시 SUP 서핑이 있기 때문에 뭐 SUP라고 해서 그 심플하다, 막 노만 저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더 나가면 투어, 그다음에 레이싱, 서핑 이렇게 복잡한 부분으로 연결이 되고 활용도가 좀 폭이 넓습니다. 서핑보다는. 물론 서핑만큼 다이나믹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패들보드, 스탠드업 패들보드의 장점은 이렇게 균형 감각과 코어 훈련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바다에 왔는데 너무 서핑하기에는 너무 파도가 없다. 그러면은 SUP를 타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냥 SUP가 뭐 재미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기보다는 내가 SUP를 타서 밸런스 앤 코어, 그러니까 균형과 그 코어를 좀 키우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SUP를 타고 좀 훈련을 하는 것, 좀 즐기는 것을 추천을 할 만합니다. SUP를 타다 보면은 SUP도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인 어떤 자세, 그 다음에 요령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서핑 초보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SUP 역시도 1차적으로 기본적으로 배우고 나서 타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서핑을 아주 잘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균형 감각과 코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글쎄요, SUP를 배워도 되고 나는 배울 필요까지는 없겠다 그러면은 뭐 직접 바로 타도 무방은 합니다. 하지만 주의사항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어떤 부분을 주의를 해야 되는지 관심은 많이 가져야 될것 같습니다. 자, 코어 능력에 대한 서핑, 실내 서핑 훈련을 위해서 코어 훈련을 하는 것을 영상을 찍을까 합니다. 코어 훈련은 한세 가지 정도 기준으로 해서